우리나라 옛 이야기. 총각 머슴과 멧돼지.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마음씨 고약한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총각은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항상 고된 일만 시켰답니다. 냉큼 가서 나무 한 짐 해오지 못할까? 명절날도 주인은 새벽부터 총각을 닥달했어요. 아침밥도 먹기 전이라 배가 고팠지만 총각은 할 수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쫓기듯 달려왔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 멧돼지가 애원을 했습니다. 총각은 재빨리 베어놓은 나무 더미 속에 멧돼지를 숨겨주었어요. 얼마 후 화를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총각, 방금 이리로 멧돼지 한 마리 달아나는 거 못 봤어? 아, 네. 바로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총각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나무 더미 속에서 나온 멧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오. 이 은혜를 갚고 싶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멧돼지의 말에 따라 총각은 아랫마을 대감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시킨 대로 새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게보다는 황소를 몰고 가서 더 많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 황소는 어찌나 사나운지 천하장사라도 부릴 수가 없다네. 하지만 총각이 고삐를 잡자 황소는 고분고분 말을 따랐답니다. 호호, 참 신기한 일이로고. 대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총각이 황소를 몰고 오자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내가 해놓을 테니 총각은 그동안 쉬엄쉬엄 나무 묶을 직덩굴이나 끊어오시오. 총각이 멧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황소 등의 산더미처럼 싣고 돌아오자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렇게 사나운 소를 순한 양처럼 부리다니, 저 총각은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대감은 총각 머슴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내게 시집 보낼 딸이 있는데 자네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총각은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총각은 냉큼 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멧돼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허겁지겁 산으로 달려간 총각에게 멧돼지가 말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소. 대감의 딸과 결혼하시오. 하지만 혼인 첫날 밤에는 절대로 자지 말고 기다렸다가 밖에서 내가 부르거든 나와야 합니다. 세 번 부르기 전에 꼭 나와야 하오. 잊지 마시오. 마침내 총각과 대감 댁 딸은 성대하게 혼인식을 치렀어요. 총각은 너무 기뻐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잔치 손님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데다 혼인식을 치르느라 몹시 피곤했던 신랑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새 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멧돼지가 아무리 불러도 신랑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멧돼지가 네 번이나 불러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난 신랑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소. 당신 신부는 벌써 지네란 놈이 업어갔소. 멧돼지가 말했어요. 신부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어서 내 등에 타시오. 신부를 찾으려면 천년 묵은 지네를 찾아가야 하오. 멧돼지는 신랑을 등에 태우고 바람같이 달렸어요. 저게 바로 그 지인의 집이라오. 이제부터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우선 저...
저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마당으로 뛰어내리며 소리치시오. 멧돼지는 신랑에게 그 다음 할 일들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멧돼지가 시킨 대로 신랑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뛰어내리며 소리쳤지요. 이러! 뭘 하고 있느냐? 아이쿠! 하느님 오셨군요! 어? 사람의 모습을 한 지네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지네는 신랑을 하느님으로 알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신랑은 멧돼지가 시킨 대로 지네와 장기를 두어 일부러 저주었답니다. 허허, 내가 나를 이겼구나. 지네는 하느님을 이겼다고 좋아하며 부채질을 했어요. 그때 신랑이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부채에 달린 노랑, 파랑, 빨강 주머니 세 개를 낚아채 도망쳐 나왔어요. 신랑은 멧돼지의 등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커다란 지네가 바람처럼 뒤쫓아왔어요. 지네가 둘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멧돼지가 소리쳤습니다. 노랑 주머니를 던지시오! 노랑 주머니를 던지자 그 자리에 커다란 가시밭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막무가내로 쫓아왔답니다. 하슬하슬 다시 잡힐 듯하자 멧돼지가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파랑 주머니를 던지시오. 신랑은 파랑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파랑 주머니가 떨어진 곳에는 금세 바다가 생겼어요. 지네는 재빨리 파리로 변해 바다 위를 날아왔습니다. 이제 주머니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랑은 마지막으로 빨강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빨강 주머니가 떨어진 곳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확 일었어요. 파리는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멧돼지와 신랑은 지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네의 집에는 신부 말고도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광에는 금은 보석과 귀한 물건이 가득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재물들은 좋은 일에 쓰도록 하시오. 멧돼지는 말을 마치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찾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해주었어요. 광에 있던 금은 보석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죠. 그 뒤 신랑은 멧돼지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답니다.